유희정 씨가 라스 첫 출연인데요. 이미 뭐 라스 영상으로 조회수를 900만 회를 기록했다고요. 아예 그러게. 네. 김영호 선생님이. 예. 예. 제가 아버지인 걸 몰라서 뭐 아버지를 알아?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는데 우리 아버지예요. 왜냐면 오해하실 수도 있어요. 그 아버님은 아주 굉장히 그 부리부리하고 그런데 저 전혀 성격이 안 그러시네. 저요? 네, 전 안 그래요. 아버님을 아세요? 집안이. 아버님을 아세요? 이효정 씨. 아버님을 아세요? 아, 제 아들 덕분에 제가 세간의 주목을 받는 그런 배우가 됐습니다. 아주 그저 멋진 아드님을 두셨더라고. 네. 제 아들이 제가 아버지인 걸 알려지는 걸 원치 않았어요, 본인이. 네. 그래서 다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느 순간 되니까 본인이 이제는 그걸 밝혀도 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언제까지 숨길 수 본인이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와서 저한테 조심스럽게 아빠 제가 나 혼자 산다는 프로에 출연을 하게 됐는데 거기 아빠의 근황을 조금 이렇게 소개를 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아주 조심스럽게 묻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저는 그 얘기 듣자마자 뭐 바로 그래 오케이. 아들이 이렇게 쓱 봤을 때 우리 아버지가 사실 이제 배우로서는 아주 근엄한데 실제로 보면 깨니까 얘기하면은 재밌겠다라는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한번 출연했는데 의외로 반응이 좋아서 저도 뭐 깜짝 놀랐고 아 나도 예능에 쓰임이 있는 배우구나 그런 걸 알게 된 계기가 됐어요. 네. MC들에게 뭐 특별히 당부하고 싶은 게 있다고요? 아 예, 제가 이 라디오스타에 이 출연이 너무 기대되고 해서 좀 흥분이 됐는지 어젯밤에 흥분되신 상태예요. 아 예, 굉장히 제 평소는 제가 말도 거의 안 하고 사는 사람. 예. 그래서 어젯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3시가 돼도 잠이 안 오고 4시가 돼도 잠이 안 오고. 네, 녹화해야 되는데 빨리 녹화를 해야 되는데 초조하죠. 그래갖고 제가 그 집에 그 수면 유도제 유도제 있어요. 그래갖고 그걸 먹었어요. 새벽 4시가 넘었죠. 잠을 잤지. 한 10시쯤 돼서 오늘 잠을 깬 거예요. 예. 제가 보통 새벽 5시 반, 6시쯤 일어나는데 사실 지금도 약이 덜 풀리죠. 약간 좀 이렇게 패드가 늦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또 하나. 또 하나요? 제가 그 얼마 전에 그 라디오 스타에 지금 악몽롱 하신 것 같은데 또박또박 말씀 잘 하시는데요. 또 하나. 그 라디오 스타에 출연했는데 맞아. 그때 이제 방송 들어가기 전에 저 제작진한테 제가 얘기를 하다 보면 말이 좀 길어지는데 막 이렇게 저 끼어들고 얘기해도 됩니까? 그랬더니 뭐 얼마든지 하시라고. 그리고 저는 프리하게 정말 얼마든지 했거든요. 나중에 방송을 보니까 좀 삐리리리리리 빨리 감기를 갖고 정작 중요한 내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전달이 잘 안 됐고 아직 제가 이 예능에 훈련이 안 된 사람이니까 제가 오늘 말이 좀 길어지면은 우리 MC들께서 그러면 가차 없이 잘라주세요. 약간 그 모욕도 감수하시겠습니까? 예고는 시간인데. 그러면 제가 관전쟁. 제가 배우 생활을 올해 지금 44년 차. 재밌겠다. 44년 차. 44년을 배우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었겠습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얼마 고초를 뭐 각오하고 왔습니다. 자, 우리 44년차 배우 이효정 씨. 요즘은 배우가 아닌 새로운 타이틀이 또 생기셨죠? 아, 예. 전에는 이제 다니면 사람들이 보면 배우 이효정 씨. 안녕하세요 이러는데 요즘은 유진이 아빠? 맞아요. 요즘 그냥 유진이 아빠로 통칭되고 있습니다. 그 기분이 어떠세요? 우리 유진이가 배우를 하겠다고 걔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노선을 바꿨거든요. 좀 뭐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서 본인이 이제 판단을 했나 봐요. 아 이제 내가 이효정의 아들이란 걸 세상에 밝혀도 되겠다. 뭐 아마 이런 본인 스스로 자기 자신감이 좀 생긴 것 같아요. 맞아. 어느 날 조심스럽게 제가 이 나 혼자 산다 출연을 하게 됐는데 혹시 아빠 좀 출연 오케이 하자. 그래서 갑자기 다시 방송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근데 아까 하셨던 얘기랑 중복돼서 지금 졸리신 걸 졸리신 걸 약이 깨나가. 약 끼우고 뺐는데 어쩜 그렇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야. 깜짝 놀랐어요. 나 혼자 산다는 프로에
출연을 하게 됐는데 그런데 저는 그 얘기 듣자마자 뭐 바로 그래 오케이. 저희 나 혼자 산다 출연을 하게 됐는데 혹시 아빠 좀 출연 오케이 하자. 그래서 했는데 해보니까 앞에 걸 쓸지 뒤에 걸 쓸지 조금 나가게 하려고 두 번 하셨네. 앞에 게 붙여가기 재밌으면 그걸 쓰고 요번 게 재밌으면 요걸 쓰고 이게 스토리야. 이건 더 맞는 것 같아. 혹시라도 컴퓨터 얘기 또 하시면 안 돼요? 아니. 혹시라도 컴퓨터를 안 되면 안 돼. 컴퓨터만은 안 돼. 컴퓨터까지 이게 딱 좋은 것 같아. 아니 근데 저기 사실은 요즘 뭐 아드님과 요즘 너무 행복한 방송사라고 계시는데 배우 아들을 만든 거는 이제 본인의 어떤 그 조기 교육이 있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어떤 얘기인지. 아 걔는 우리 애기가 이제 어릴 때. 애들이 이제 애기 때 굉장히 예뻤어요. 네. 이제 제 선후배들이 CF 쪽 이쪽에 일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고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와서 늘 우리 애기들을 데리고 CF를 찍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역 부분이. 그렇게 해서 많이 하죠 또. 예, 네. 그런데 걔가 한 4살 땐가 그때쯤인데 가족이 다 출연해서 이걸 하면 어떻겠냐.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이제 애도 어느 정도 컸고 또 우리 가족들이 가족 사진을 찍는 것처럼 하나 해놓으면은 나중에 재밌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아내한테 어때 이거 할래? 그랬더니 하겠다는 거야. 물론 아내는 돈 생각도 좀 있었겠지. 그것 때문에 한 거죠. 하여튼 그래서 했는데 지금도 간혹 그걸 이렇게 돌려보곤 합니다. 아, 그래요? 영상이 있어요? 예. 어머, 얘가 열이? 여보! 아이? 아, 이현정 씨 가족이 나오네. 너무 젊다. 저 유명한 광고. 불가침실엔 브루. 애 있는 집에? 아, 유진이 유진 씨예요? 예, 저 애기가 유진입니다. 아니 근데 저 이효정 씨 나오질 않아 그냥 막 이렇게 신인처럼해가지고 얼굴이 제대로 나오질 않아. 유진 씨 어머니 나오네. 아마 저 때도 제가 좀 연기를 좀 길게 해서 빨리 감게. 예상이 없던 시즌이에요. 그러네. 예. 자, 유진이 아빠 이유정 씨가 유진이 덕에 광고까지 접수했다고요? 중고 거래 플랫폼 있죠, 당근 것을 제가 좀 홀리게 돼갖고 좀 그렇죠. 한동안 의외예요. 네. 네. 그게 거기 이제 소개가 됐어요. 그 프로그램. 맞아요, 나 혼자 산대. 342명 342개 거래를 한 거예요? 어쨌든 저 CF 제안이 왔는데 그 이제 CF 내용이 탈을 쓰라 그러더라고. 예, 탈수. 탈까지는 모르나. 아, 그 예. 야, 내가 이 내 이 나이에 이거 탈을 써야 되나.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런데 촬영 며칠 전에 탈을 집으로 갖고 왔어. 사이즈가 만다 이거. 그래야지. 그래서 에이, 그럼 내가 한다 그랬으니까. 그리고 한번 이렇게 써서 내 거울을 봤어. 안 보여지고. 쓱 봤더니 괜찮아. 그때도 살이 좀 많이 쪄가지고 집밥 가서 재밌더라고. 그래서 귀염상이셔가지고 그래 뭐 해보지 뭐. 그런데 해보니까 재밌더라고. 그래서 돈이 들어오니까 좋지. 그래서 그게 의외로 또 시청자들한테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뷰수가 재계약하는 거야 재계약? 그래서 재계약을 했잖아요. 재계약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재계약. 안타까운 게 재계약을 했는데 왜 안타까워요? 유진이는 말고 저만. 아 집안에 한 명만 하면 되지 뭐. 당근은 원래 유정 씨 거지. 근데 보통 아버지들은 아 우리 아들하고 했으니까 우리 아들이 없으면 저는 안 합니다. 보통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아 연예계 생리를 누구보다 잘하시는 분인데 그거. 나라도 해야지. 그럼. 국지 씨 알잖아요. 저거 이 밥을 얼마나 오랫동안 먹지. 이게 나도 그럼 여기 동현이 무릎에 안 치고 했지. 살아있는 교육이네요. 그렇지 이게 거절할 때와 오케이 할 때 이게 때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몇 도예요, 온도? 원래 제가 그때 하다 74도인가? 하던 70몇 도였는데 74도 이상을 내가 본 적이 없었거든요. 300 몇 개를 사신 거 그렇죠. 그러니 그 거래가 잘 이루어졌을 때 그렇지 해야 돼. 다 죽는다. 당근마켓은 또 나도 되게 열심히 하는데 44도거든요. 일기가 44도면 대단한 거다. 대단하신 거야. 그래서 제가 그 방송에 나가고 나서
왜 나이가 이렇게 온도가 높지? 그래서 그 계정을 없애고 계정을 새로 만들어서 아 그럼 저보다 했어. 낫겠다. 예. 진짜. 몇 도예요? 그래서 한 6개월 지났는데 지금 오늘 보니까 63도. 여전하시네. 태생적으로 뜨거운 사람이야. 태양인 당근을 얼마나 뜨고 숙소가 많다고 단순히 오르는 게 아니더라고. 다 성사가 되는 거 이해되는 거야. 광고 찍으실만 하네. 아유. 야, 다르다. 아, 진짜. 다음 주 계속 재계약 부탁드립니다. 아유, 예. 네. 당근계의 죽돌이 이효정 씨. 중고거래는 어떻게 처음에 시작하게 되셨나요? 제 사위가 네. 직장이 그 번개머라는 그 중고거래 플랫폼이 있어요. 아, 예. 경제업체. 네. 아, 경제업체. 아, 거기에 이 친구가 이제 거기에 입사를 해서 오. 어느 날 저한테 그런 거 아버님 여기 좀 가입 좀 해주세요. 어, 번개. 그래서 뭐 뭘 못 들어주겠어. 들어갔지. 가입해서 이렇게 보니까 비슷한 게 또 하나 있더라고. 성향이 조금 다르죠. 달라서 완전히 달라. 번개는 약간 취미 위주고. 아, 번개를 왜? 근데 당근 이쪽은 그 동네 사람들끼리 노는 분위기. 맞아, 맞아. 어? 그 따뜻한 정 같은 게 흐르는 게 너무 좋은 거야.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사위한테는 가입만 하고 이쪽으로 옮겼지. 와. 옮겨서 여기에 이제 그래서. 아까. 아니, 그러면은 사위분 입장에서 그 제가 알기로는 경쟁업체로 알고 있는데. 그치. 아, 면목이 없으시겠다. 다음에 사위가 그 직장을 그만뒀어요. 아, 그래? 아, 그래서 아, 제가 부담이 아, 거기 광고 보시면 번개 뭐 번개맨 저렇게 나오네. 그러네. 그러네. 아니 근데 이제 그 사실은 그 예전에 진짜 주연급 배우로만 활동하셨어요. 예. 아유, 최고의 배우시죠. 예. 예전에 그 임진왜란 때 도요토미 시대요시로. 아 예. 그렇죠. 아, 그래서 그때 변발을 하신 건 아니고 그냥 뭘 쓰신 건가 그때? 예, 그 캡 쓰는 게 있어요. 아~ 그 작품을 위해서 그 당시 분장팀이 예. 일본에 가서 연수를 해서 예, 예. 그 정도 예, 예. 살 같은데 캡을 아, 쓰니까 예. 분장 기술이. 아. 예, 그래서 예. 그 작품에서 굉장히 기억에 남는 게 그 일본에서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 드라마화 한 게 뭐 수도 없이 많죠. 아, 맞죠. 예. 근데 뭐 역사 기록상에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그 생김이 뭐 주생이었다 원숭이가 생겼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저같이 좀 이렇게 멜로드라마 주인공 하던 맞아요. 예, 예, 얼굴이 이런 배우가 프리브리아. 그런 역할을 한 게 일본의 기록이 없는 거예요. 이게 멜로드라마에 이런 예, 예. 부드러운 인상 말랑말랑한 예. 배우 하던 배우가 갑자기 그 카리스마 있는 걸 그래갖고 일본의 그 방송에서 취재하러 많이 왔었어요. 또 하나 기억에 남는 게 그때 그 일본의 자기 조상이 좀 멋있게 그려지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아, 거기 후손들이 종신회 같은 데서 의상을 그걸 다 이렇게 여러 벌 준비를 하고 아, 협찬을? 일본에서요? 예. 네. 아. 그때 주요 그 배역들이 입었던 옷들이 일본에서 다 제작해서 아, 그래요? 갖고 온 옷. 그래요? 그래서 일본 그 옷 입는 복식 입는 것도 아. 좀 한동안 상주하면서 그 가르쳐 주고 뭐 그랬던 그 드라마. 재미난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네. 예. 아, 자, 우리 이효정 씨, 내가 알고 보면 이제 그 연예인 집안이에요. 예. 그래서 뭐 이제 아시는 분은 아는데 동생분이 맞아요. 중견 배우시잖아요. 예, 제 아우가 이기영이요. 네네네. 지금이야 이제 좀 아시는 분들이 많아졌지만 네. 그 역시도 제가 비밀로 했거든요. 아, 어. 아 둘 다. 그러니까 동생도 그렇고. 네. 그 외모가 좀 달라요. 네. 맞아. 느낌도 네. 다르고. 옛날에는 예. 머리 이렇게 길고 예. 마르셔가지고 진짜 전혀 다른 느낌이었는데. 스타일도 다르고 네. 뭐 성격도 다르고 그래서 달랐는데 늙어지니까 비슷하다. 비슷해졌어요. 그러니까 비슷해졌어요. 그렇지. 아기 때 다 비슷하지. 아니 그래서 저기 그 아무래도 이제 그 당시만 하더라도 형제 배우가 이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렇지. 어머니가 좀 걱정이 좀 많으셨을 것 같아. 아 예, 그게 제 그 어떤 방송 보고 알았는데 네. 어머니가 이제 저는 이제 집안의 장자니까 네네. 옛날 분들 그렇잖아요. 장자한테는 이제 마치 아버지 대하듯이 네. 이렇게 네. 대하고 그렇죠. 좀 어려워하는 네. 게 있는데 저는 네. 뭐 어머니가 저한테 어릴 때 소죽은 귀신이 붙었다고. 왜요? 하도 말을 안 해요. 그 눈이 소눈이세요. 하여튼 뭐 그럴 정도로 저 대화가 없었는데 그래서 그 막내는 뭐 연차보다도 막내는 그 그게 타이틀이 있죠.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예, 예. 엄마하고도 뭐 이러고 친하고 뭐 이렇게 굉장히 살갑게 이러는데 제 어머니가 이제 아들 둘 다 배우하는데 저는 뭐 아시는 것처럼 제가 주로 사자 붙은 역할을 많이 했죠. 맞아요, 맞아요. 예, 예. 변사, 뭐 변호사, 검사, 그렇죠, 그렇죠. 뭐 국정원 부장 뭐 이런 거 많이 뭐 이런 것들 예. 하는데 제 아우는
어찌된 게 비극적인 죽음을 맞는 드라마에 나오면 아들이 죽는 거야. 아, 아들이거든. 어머니가 참 그 장자는 괜찮고. 괜찮은데. 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머니가 한동안 걱정하고 고민하셨더라고. 형님은 나이 드셔가지고 이제 비슷하게 이제 그 동생분도 이제 뭐 사짜로 많이 가시더라고요 이제. 네, 요즘 제가 이제 그쪽. 그걸 안 하니까 동생이 안 하니까 그 자리를 아우가 하고 있더라고요. 같은 작품에 나온 적은 없네. 그게 딱 하나가 이제 자이언트라고. 그 드라마 제작사를 제가 한 6, 7년 경영을 했었거든요. 아, 근데 그때 그 작가 연출자가 저를 골리고 싶어 갖고 네. 거기다 일부러 동생을 넣고 아, 그 배역을 넣은 거야. 네. 그래 갖고 동생이 저한테 막 큰 소리를 치고 말이야. 그게서 어떤 네. 역할이셨는데? 우리 저는 이제 저 서울시 부시장 역할이요. 네. 아우는 이제 저보다 훨씬 더 높은 역할이래서. 아, 그래요? 네. 한 네. 카트에 같이 나와서 네. 서로 대화도 하고. 아, 네. 그때 시청자들 몰랐어요. 아, 그때도 몰랐고. 몰랐어. 근데 다시 보면 그걸 알고 보면 둘이 닮았어 이러는데 모르고 네. 몰랐기 때문에 몰랐대. 그렇구나. 술 드시는 것 같아요. 자, 원조멜로 남주연 배우 이효정 씨 본인 인생에 좀 아쉬운 작품도 있다고. 아 예. 제가 이제 뭐 그 주로 사짜 붙은 역할을 많이 했잖아요. 네. 뭐 이런 거 막 하다가 뭔가 좀 이렇게 남자답고 뭐 이런 걸 좀 해보고 싶은 네. 욕망이 있는데 그때 그런 제안이 들어왔죠. 어려서 험하게 커서 암흑가에 두목이 돼서 뭐 헌신적인 사람을 하다가 비운의 죽음을 하고 예, 예, 예. 딱이네. 남자들이 다 하고 싶어하는 그런 딱이네. 했잖아. 그래서 네. 오케이 합시다. 그리고 딱 그 촬영을 시작했어요. 네. 그 드라마가 제목이 뭐예요? 사랑은 없다. 아, 사랑은 없다. 근데 최명길 씨가 상대 역이었고 황신의 뭐 이렇게 당대 최고인데 했었는데 방송이 딱 첫 회가 나갔는데 지존파 사건이 터진 거예요. 아, 그 당시에 기억하시죠? 예, 알죠. 아, 예. 그리고 바로 뭐가 되냐면 방송에 폭력 장면 노출 금지가 딱 걸린 거야. 아. 저 바닥부터 보스까지 올라가려면 숱한지 그런 과정이 있죠. 예, 예, 예. 이걸 못하니까 예. 저 멀리서 그림자가 싸우고 있는 거야. 그림자. 그것조차도 방영 금지에 그래요. 그다음에는 말로 해, 말로. 아, 말로 싸우는 거예요? 동네 동네 아저씨들처럼, 야, 옛날에 말이야, 내가 말이야, 이러면서. 확 그냥, 어쭈, 어쭈, 확 그냥. 근데 어디 갔다가 쓱 들어오면 옷이 다 풀어져 있는데 예, 보면 예. 이기고 돌아오고. 아, 맞아, 맞아. 그렇게 그 드라마를 했어요. 오. 아이러니한 게 이제 그 드라마가 몇 달 했어요. 예. 드라마 끝날 때 되니까 폭력 금지가 해제가 되고. 아이고야, 마지막에 제가 그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 상대 조직에게 폭력을 당해 죽는 그거였는데 그건 제대로 찍었어요. 맞는 것만 두드려 맞고 그러니까 맞는 것만 두드려 맞고 그래 두드려 맞고 끝난 거네. 개 맞아 죽는 거니까 얼마나 맞았겠어. 진짜 비극적이네요. 그렇죠. 뭐 참 아쉽네요 진짜. 이효정 씨가 벌써 연기하신 지가 벌써 한 40년이 넘으셨잖아요. 예, 그 대단한 배우의 신인 시절을 봤다고. 아, 예. 제가 그 옛날에 한 프로 중에서 청소년들을 가르치는 그런 프로가 있었어요. 공룡선생! 그래, 맞아! 너무 유명해. 이정재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공룡선생 너무 좋아했는데. 김희선 씨 나오고. 많은 지금 스타들이 거기에 다 쳐줘. 맞아. 그 중에서 기억나는 친구들이 뭐 워낙 많지만 이정재 같은 친구는 처음에 이제 캐스팅을 했는데 그 친구도 이제 연기 경험이 없지 와서 어린 아역 하다가 온 애들보다 이제 아무래도 대사도 그쵸. 좀 미숙하고 뭐 이러니까 저 구석 자리에 말 없이 다 그 배역을 줘서 이렇게 해놨었는데 어떤 그 작품 준비하는 선배가 와서 뭐 좀 괜찮은 애 없어 뭐 그래서 제가 아주 틀은 좋은데 아직 요건 조금 부족한데 연습이 안 돼서 그 당시에는 눈여겨 보더라고. 한참 후에 볼까 걔가 모르시게 캐스팅이 됐다. 아 그렇게 됐군요. 그래서 거기서도 대사가 없었어요. 그런데 네. 걱정을 했거든. 대사가 없더라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그럼요 그럼요. 대배우가 야, 공룡 선생이셨군요. 거기 6개월 하기 시작했다가
드라마 인기가 있었고 한 2년 반 했죠. 우리 너무 재밌었어. 공룡 선생이었어. 아, 공룡 선생이셨잖아요. 네, 공룡. 네. 아 그러셨군요. 아 핸드폰을 쓱 꺼내시길래 그 사진을 보여주고. 아, 아니. 예. 뭐 왔나? 뭐가 왔는지. 어, 저는 지금 거래 가능한가요? 아 온도를 유지하시려면 항상 신경을 써야 됩니다. 프로 당근으로 알리를 바로 봐야 돼요. 옛날에 그 최민식 씨랑도 대학교 후배잖아요. 예, 최민식 씨가 제 고등학교 2년 후배이자 대학 후배고. 아, 이거 완전 직속이네. 예. 그래서 그 친구가 대학교 입학할 때부터 복학 시기가 같았어요. 같은 학년으로. 졸업을 같이 했죠. 학교 영화 연출 전공을 했어서 실습 영화를 많이 만들었어요. 그때 주인공이 이제 늘 최민식 씨가 이제 본인이 연출을 할 때. 쓰고 이제 연출할 때 최민식 씨가 이제 주인공을 했었고. 또 한석규 씨가 카메라맨을 했었죠. 당시에. 뭐 그렇던. 야, 그저 동대구 예 선후배들 진짜. 셋이서 졸업을 같이 했어요. 학년 저 입학은 다 다른데. 네. 그때 셋이서 같이 졸업을 했지. 그러셨구나.